친구가 만들어주고 굉장히 참 좋네요. 아이쇼 내라. 어깨 어깨 붙여드릴까요? 네. 이쪽 이쪽? 이쪽 뼈. 아유. 변함없는 칼국수의 맛처럼 가족들의 사랑도 변함없이 따스합니다. 오, 반죽하신 것 같아요. 이거 잘한다. 가족이 함께 빚어낸 40년 전통의 칼국수 맛. 그 깊은 맛은 앞으로도 고집스럽게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고집 아닙니까? 그 맛은. 그죠? 어른이의 고집. 나는 벌써 이게 40년째 들었는데 며느리도 그걸 똑같이 이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네, 면발부터 양념까지 100% 손으로 만드는 손칼국수. 저도 한 그릇 뚝딱 비웠습니다. 네, 비웠죠. 아, 그런데 쫄깃한 면발, 시원한 국물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 40년의 손맛에 4대 한 가족의 사랑이 있어서요. 그 칼국수의 맛이 더욱 깊고 진해지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알뜰 장보기 장을 보러 가시죠. 알뜰 장보기입니다. 네. 장보기전 해미의 분사 앞에선 알뜰 리포터. 자, 과연 오늘도 알뜰하게 장볼 수 있을까요? 네, 성공입니다. 놀이공원인 줄 알고 많이 당황하셨죠? 이거 시장이랍니다. 네, 공원 같은 쉼터는 물론 주차장까지 완비되어 있는 의정부 제일시장이에요. 장보기 판화들은 품목별로 구역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거 먹어도 좋을까요? 아, 여름에는 네. 이렇게 자반, 떡을 옮겨서 자르고 호박 넣고 돌려서 드셔도 맛있어요. 아, 좋네, 예. 좋네, 좋네. 예. 네, 그리고 이 시장의 명물 반찬 가게입니다. 아버님, 아버님 누구예요? 아버님인가? 아, 진짜요? 아, 아들 사진을 올려놨어요. 다 보여주시네. 정직하게 전화하려. 네, 어린아들이 맛을 보장하는 반찬 가게를 지나서 이번에는 채소 가게에도 들렀는데요. 웰빙 쌈채소 양배추가 가득합니다. 다른 야채보다도 네. 지금 가격도 엄청 저렴하거든요. 양배추는 이렇게 위에가 파랗고 뒤집어 보면 여기가 이렇게 넓적해가지고 그런 양배추가 더 싱싱하고 쪄서 잡수는 게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고 더 좋아요. 그러니까 네. 쪄서 잡수세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양배추보다 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가 있는 거 아시나요? 몰라요. 알려주세요. 네, 바로 고추입니다. 무려 사과의 20배나 되는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는 그래요. 고추예요. 이야. 고추 신선도를 보려면 꼭지가 생명이거든요. 꼭지. 꼭지 부분이 절단되어 있거나 꼭지가 따져 있거나 그러면 신선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꼭지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예. 네.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놀랐어요. 매운맛이 흑자이신 네. 성분인데 보통 고추의 한 3배 정도의 매운맛이 있죠. 미인이 되려면 청양고추를 많이 드시면 살찔 일이 없죠. 고추해요, 고추해요. 네,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 만점입니다. 캡사이신 성분이 소화도 촉진해주고요. 또 있어요. 혈액순환에 좋아 고혈압에도 탁월하답니다. 네, 이제 고추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예. 한국인의 입맛은 물론 건강까지 책임지는 고추 사랑받을 만하죠. 아니, 고추 할게요. 예. 자, 그럼 고추로 한국인의 밥상 한번 차려볼까요? 자, 이렇게 매콤새콤한 고추 장아찌까지 준비하면요. 바로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는 밥상 완성됩니다. 한국인이라면 다 아는 그 맛이죠. 여러분도 오늘 저녁은 고추 요리로 더위로 이른 입맛도 살리고 건강도 챙기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여름에는 고추예요! 예. 자, 이번 주 물가, 적상추와 주키니 호박, 그리고 열무 가격 오른 가운데요. 피로 회복에 좋은 대파만 가격 좀 내렸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인기에 주춤한 피막, 가격 내렸고요. 여름 과일의 양대 산맥, 수박은 상승하고 참외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휴가철 먹거리 1위 답습니다. 삼겹살, 몸값 올랐어요. 생선구이 생각 있으신가요? 가격 내린 갈치 추천합니다.
그리고요, 장마가 좀 오락가락, 채소 예, 예. 가격은 오락오락이에요. 그렇죠, 오르죠, 오르죠. 일조량